자, 안녕하십니까. 얼룩 베이징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. 아, 이번에 좀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이 연립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작게 좀 돼야 될것 같아요. 연습을 또 많이 하고, 좀 많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수밖에 용량이 구합니다. 자, 오늘 관련된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십자가 그 사랑이 아니의 곡이고요. 네, 말씀 관련된 선곡이 계십니다.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 조종하며 사망에서 구축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시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. 더 이상 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죠. 우리에게 더 이상 징계할 것이 없다 또는 우리가 근심할 것이 또 없다 그런 것이라고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관련된 신약 구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실과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.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.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.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?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?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. 죄의 근동 율법이라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. 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이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.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란 꼭 나쁜 건 아니죠.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몽학천생이 되어주는 것이죠. 그렇죠?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아담이 범했던 원죄와 우리가 범했던 자범죄와 죄성 모든 것을 다 용서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우리가 부활의 날 주님이 아닌 주님의 몸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망을 일으키는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찾아봐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볼수 없다. 그건 놀랍고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. 관련 자 가사 한번 읽고 바로 찬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눈물 흘리시는 날란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돌리며 하나님의 아들 이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. 오직 사랑 그 자랑 때문에 나를 보자버리고 십자가에 지셨네.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.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죄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.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.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보자버리고 십자가 지셨네.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.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죄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.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.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 내어 주신 주.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.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신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죄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.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고 십자가를 나를 일으키네.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. 보입니다. 자, 많이 제가 자주 해야 되는데 제 직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오랜만에 없게 됐네요. 자, 찬양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.
간주 잠깐 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를 그런 우리가 하지 않은 내용이 구하고요. 자,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. 죽게 나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습니다. 지금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살게 되고 다시금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전하는 모든 지인들과 주의 모든 사람과 이 나라와 세계의 만방의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들이 퍼져나가 이렇게 되어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. 그 주님의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찬양하기를 열심히 치는 덕열심 나는 우리들이 삶이 되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시오며 나갈 때 부족함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찬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. 나를 위한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
이 사랑 때문에 나를 보내버리고 십자가 지셨네. 나를 위해 오신 하루 살리시기 위해 모든 걸 갚기 오신 예수 십자가 일생 나를 위해 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 그 신이 여기 죽음이 길었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.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놓아버리고 십자가 지셨네.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걸 갚기 오신 예수 일사적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알리셨네. 십자가 그 신이 내게 기쁨이 되었고 그 십자가 나를 지키네.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지 그 사랑이 나를 간사해 높아지신 주님의 목소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이렇게 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알리셨네. 십자가 그 신력이 죽음이 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.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. 곡은 제가 사중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피아노가 집에 없어서 연습할 수도 없고 조금이 틀려도 양해를 구합니다. 베이스를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. 홍콩 엘링 교회입니다. 저 출처 여기서 이거니 홍콩 엘링교회 할렐루야 찬양되죠. 2019년 4월 19일 2부 예배입니다. 눈물을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
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사랑 때문에 나를 보내버리고 십자가이셨네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 Thank you.